책장 한편에 LED 조명으로 환하게 꾸며 놓은 공간. 자취생 정이준 씨의 반려 다육 식물 야옹이와 멍멍이의 보금자리입니다. 반년 전부터 매일 아침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먼지도 털어주며 주말이면 옥상에서 햇볕도 함께 쬐는 게 삶의 낙이 됐습니다. 점점 애정이 생기면서 뭐 이런 상자 같은 것도 마련해 주고 이름표도 달아주고 하면서 마음이 약간 따뜻해진다 이런 파인애플을 닮은 괴마옥이나 봉처럼 생긴 마리모처럼 특이하고 귀여운 식물을 키우는 것도 유행입니다. 식물과 집사란 말을 합쳐 식집사라 부르는데 요즘 이런 식집사들이 많아지면서 반려식물 서비스도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식물호텔. 사전상담 후 체크인을 하면 호텔에서 최대 2주간 수분과 영양제 공급 같은 관리를 대신해 줍니다. 106호 손님의 경우 주 1회 관수에 통풍 필수 등 꼼꼼한 룸서비스를 받는데 여느 호캉스 부럽지 않습니다. 제가 한 열흘 정도 집을 비운 적이 있었는데 여행을 갈때 잠깐 잠깐 맡겨두는 것도 좋을 것 같다고 병든 식물들을 위한 식물병원도 있습니다. 원예 전문가가 진단하고 최신 시설에서 1대1 치료를 받습니다. 내가 한 2년, 3년 키우다 보니까 잘 자라고 있는데 아랫잎이 약간 노래지는 거야. 분갈이를 안 했다기보다 이 토양소의 양분이 적어진 거야. 뿌리 상태가 안 좋다는 진단을 내린 뒤 치료실에서 직접 분갈이도 해주고 퇴원할 땐 영양제도 추천해 줍니다. 관심과 사랑을 먹고 자라는 건 반려식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채널A 뉴스 이준성입니다.